5405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매수가가 19,780원. 중간에 좀 추가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중이 30%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30%의 비중을 갖고 계신데 추가 매수 유효할까요? 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이제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요. 네. 아, 이래서 테마 섹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 섹터들도 제가 단발적인 이슈에 그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이 재작년에서 이제 작년경에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섹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좀 쏙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관련 이슈가 들어오기까지 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이 정말 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재 구간에서 무분별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주도 섹터군들 공략하시면 하반기에 좀 더 빠르게 종목들 수익 전환 시켜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3분의 1 내지는 반 정도 덜어내셔서 주도 섹터군으로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잔량은 다시 좀 자리가 잡히는 구간들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비중을 키우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종목을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 낸 다음에 다시 손익률을 상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봐드리자면 현재 구간이 하락 추세가 지금 강하게 지금 나와주고 나서 추세가 지금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최저점 구간대가 만 원대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전에 지지 구간대를 지금 현재 이탈하면서 빠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만 원대 구간까지 더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면 만 원대까지 더 빠지게 되면 손실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추세가 반등을 주게 된다면 일단은 그냥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2만 원 구간대까지 그래도 스윙해서 중기 관점으로 회복세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보시고요. 종목은 여기서 추가 매수는 금지, 그리고 본전권 부근까지는 그래도 기다려볼 만한 흐름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테마로 엮이면서 강한 상승이 나온 뒤에 지금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에 들어간 다음에 지금 현재 주도 섹터를 한번 담아보시고 수익률을 청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절반에 대한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